여기다. 양이야. 그래, 정신이 좀 드느냐? 양아, 어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? 아가, 배고프지 말라고 했는데 스님을 따라간 곳이 절이 아니었어요. 그럼 어디였느냐? 만나는 일을 했어요. 거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 기억하느냐? 20명 정도? 근데 애들이 다 다요? 설마 그 아이들 모두가 그 환에 중독된 것은 아니겠죠? 거기가 어디였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? 그래. 양이야,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해독제를 먹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될 것이다. 이제 겨우 8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. 살릴 방도가 없는 것입니까? 어떻게든 살려봐야지. 허나 이 독은 스승님도 모르시는 독입니까? 천연독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독이라 치료법을 모르겠구나. 아, 영감도 치료법을 모르면 진짜 무서운 독이라는 건데. 그것도 그렇지만 이 일의 배후에 편수위가 있을지 모른다.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편수위랑 맞선 자들이 검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. 그들이 독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말이다. 그 소문조차 감쪽같이 어느 때면가 사라져버렸지. 손마저 한 번에 집어삼킬 조직이 어디 흔할까.